만약 고양이를 기른다면 귀엽고 작은 생물과 함께 사는 걸 축하해요. 제 말은 최고로 사나운 육식동물 말이에요. 고양이들이 자신의 크기의 10배나 되는 그레이트 데인의 침대를 훔치고 값비싼 꽃병을 넘어뜨리면서 자기가 보금자리의 지배자인 척하는 걸 좋아하지만 우리에겐 그들은 그저 말도 안 되게 웃기고 소중한 털복숭이 고양이일 뿐이죠. 그러니까 고양이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주지 마세요. 근데 사실 아주 귀엽고 재밌는 무언가가 고양이의 발바닥에 있어요. 발바닥을 거꾸로 보면 사람의 코와 많이 닮았어요. 발바닥 주변의 털을 덥수룩한 코수염으로 상상하면 더 웃겨요. 오랫동안 호주의 지도를 쳐다보면 그 모양이 뭔가를 생각나게 한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뭔가요? 제가 말하기 전에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카펜타리아만 주변의 북쪽의 두 봉우리는 귀예요. 서쪽 곡선은 주둥이고 동쪽 곡선은 목이에요. 밑에 있는 섬은 태즈메니아 섬인데 개의 목줄에 있는 것과 같은 꼬리표까지 있어요. 이제 보이시나요? 맞아요. 호주는 이상하게도 개의 윤곽을 닮았어요. 페덱스 로고는 처음에는 단순해 보일 수 있어요. 회사 이름만 있고 다른 건 안 보이죠. 하지만 일단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숨겨진 세부 사항을 발견하면 이거 영리한데?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E와 X 사이의 여백에는 사실 오른쪽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있어요. 이 로고의 디자이너는 그 화살표가 방향, 속도, 그리고 정확성을 암시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여백을 재치있게 사용한 로고는 여러 번 상을 받았어요. 심지어 현대 세계를 정의하는 20개의 디자인 목록에 포함되기도 했죠. 그것은 그래픽 디자인 역사상 가장 행복한 우연 중 하나라고 불렸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게 우연히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디자이너는 우리가 제일 생각하지도 못한 게 화살표였다 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이 디자인 회사가 로고의 버전을 400개 이상 개발할 때까지 그것은 주목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건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딱 집어주지 않고서는 5명 중 1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숨겨진 화살표를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알아보셨나요?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는 화살표의 예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출구 표지판에는 E와 X의 사이 여백의 화살표가 있어요. 다음번에 대학교나 극장에서 출구 사인을 봤을 때 친구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재미있는 세부사항이네요. 하지만 사실 이 유용한 표지판들에는 훨씬 더 흥미로운 것들이 있어요. 투명 유리 위에 올려진 출구 표지판 같은 거 보신 적 있나요? 사무실 건물이나 학교에서는 아주 흔하죠. 하지만 어떻게 투명한데도 출구라는 단어를 똑바로 양쪽 면에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거죠? 한쪽은 거꾸로 읽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사실 여기 기발한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투명한 유리가 아니라 사실 거울이에요. 양쪽 사이에 불투명한 렌즈가 있어서 반대쪽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표지판이 보통 설치되어 있는 위치 때문이에요. 사무실 건물의 천장 근처 높은 곳에서는 여러분의 반사된 모습이나 그걸 드러내는 다른 무언가를 포착할 기회가 없죠. 게다가 천장과 벽은 양쪽이 똑같아 보이는 타일 패턴으로 매우 단조로운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이 움직일 때 시점은 여러분이 반대편에서 볼 수 있는 걸 예상하는 것과 맞춰 반사되도록 해요. 하지만 다음에 선명하게 보이는 출구 표지판이 보인다면 자세히 보세요. 타일이나 몰딩이 완벽하게 정렬되지 않은 걸 보게 되고 이 영리한 눈의 속임수를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비니와 다른 모자에 있는 폼폼은 솜털 장식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스타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스마트한 이유로 거기 달리게 됐어요. 소문에 의하면 프랑스 선원들이 머리를 다치지 않기 위해 폼폼이 달린 모자를 쓰는 아이디어를 개발했다고 해요. 악천 후 동안 배가 갑자기 흔들리고 덜컹거리곤 했어요. 그래서 낮은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는 게 큰 문제였죠. 모자 꼭대기에 폼폼을 다는 건 찍거나 부딪히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부드러운 쿠션을 추가하는 것과 같았어요. 여러분은 동전을 자세히 살펴본 적 있나요? 많은 동전들에는 가장자리를 따라 홈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엔 이유가 있어요.
동전의 능선 무늬는 귀중한 금속 동전이 금속만큼의 가치가 있었던 과거 시대의 유물이에요. 기억하세요? 어떤 동전들은 실제로 은과 금으로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교활한 사기꾼들이 동전의 가장자리를 깎아내고 새로운 동전을 주조하기 위해 그 금속을 사용했었어요. 그 후에 여느 때처럼 깎은 동전을 쓰곤 했었죠. 그래서 홈을 더해서 누군가가 동전의 일부를 깎아낸 걸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했어요. 동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영국 동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미묘한 무늬가 있어요. 작은 동전 6개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한 무늬가 있어요. 하지만 5펜스 동전을 중앙에 놓고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면 하나의 문장인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파운드 동전에서 전체 문장을 볼 수 있지만 퍼즐을 직접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재밌죠. 그렇지 않나요? 토블론 초콜릿바는 스위스의 베른이라는 도시에서 유래됐어요. 이곳은 또한 곰의 도시로도 알려져 있어요. 이 삼각형의 간식 브랜드에 왜 은밀한 비밀과 함께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 설명이 되는군요. 여러분은 이걸 전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걸 믿지 못할 거예요. 로고는 언뜻 보기엔 단순한 산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또 다른 그림이 숨어 있어요. 여백에는 뒷다리로 일어서 있는 곰이 있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은 달달한 간식을 먹으러 이 초콜릿을 가지러 갈 때마다 이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런 달콤한 의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세부사항을 가진 또 다른 초콜릿 로고가 있어요. 허쉬의 키세스 봉지를 옆으로 눕히면 K와 I 사이에 숨겨진 키스 모양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K는 초콜릿과 같은 방식으로 구부러지도록 특별히 디자인되었어요. 전 여러분이 드라이버와 렌치를 자세히 살펴보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을 거라고 장담해요. 하지만 만약 그랬다면 드라이버의 손잡이와 렌치의 안쪽 모양이 종종 같다는 걸 알아차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건 의도된 거예요. 많은 스크루 드라이버는 더 많이 돌릴 수 있게 렌치를 통해 쉽게 돌려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나사가 특히나 빡빡할 때 이 비밀스러운 디자인이 그걸 돌릴 수 있는 훨씬 더 많은 힘을 줄 거예요. 이 기능은 특히 복잡한 높이와 각도에서 유용해요. 만약 여러분의 손재주 좋은 DIY 친구들이 아직 이걸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지금이 예리한 눈으로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회예요. 자, 지금 당장 마음속에 치약을 그려보세요. 튜브에서 칫솔로 조금 짜내는 걸 상상해보세요. 파란색, 흰색, 빨간색 줄무늬가 그려져 있는 걸 생각하고 있죠? 그쵸? 그 줄무늬들은 너무 흔해서 칫솔의 개념과 거의 동의어예요. 하지만 사실 여기엔 진짜 이유랄 게 없어요. 1970년대에 이를 닦는 목적이 조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치아를 깨끗하게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죠. 사람들은 치약이 입냄새도 상쾌하게 해주길 바랬어요. 최초의 치약 회사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치약에 파란색 줄무늬를 추가함으로써 그 요청에 응했죠. 사람들이 잇몸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후 브랜드들은 칫솔에 트리플 액션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세 번째 빨간 줄무늬를 추가했어요. 청결, 상쾌함, 그리고 플라그 제어. 비록 단색인 흰 치약도 같은 이점을 제공하고 다른 색깔들이 필요하지 않지만 회사들은 여전히 잘 팔리기 때문에 그들의 치약에 줄무늬를 계속 추가하고 있어요. 버트 베스킨과 어브 로빈스라는 걸맞는 이름을 가진 베스킨 로빈스의 설립자들이 달콤한 간식 사업을 첫 시작했을 때는 각자 자신의 가게를 열었었어요. 하지만 둘은 매형과 처남 사이로 재빨리 힘을 합치기로 했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들의 가게는 독특한 판매에 유리한 점이 있었어요. 31가지 맛을 제공했죠. 이런 식으로 방문객들이 이론적으로 매일 다시 와서 새로운 맛을 시도할 수 있었어요. 이 31가지 맛은 회사의 중요 필수 요소가 되었고 오늘날까지 이들의 로고에는 그것에 대한 언급이 숨겨져 있어요. 베스킨라빈스 로고의 B와 R 안에 있는 숫자 31이에요. 숫자가 다른 색으로 되어 있지만 이 영리한 디자인이 비밀을 너무 잘 숨겨놔서 여러분은 아마 지금까지 그걸 눈치 못 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여러분이 브랜드의 그래픽 디자인보다 아이스크림에 더 관심을 가졌다고 해도 이해해요.